야, 잠깐만. 얘네랑 같이 노는 거 맞아? 전생슬 3기 먼저 가볼까요? 전생슬 3기는 확실히 평가할 수 있어. 전생슬 3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딱 너무 재미없는 파트야. 회의원툴, 초반부는 진짜 회의원툴이 맞거든? 근데 후반부는 좀 괜찮아. 지금 계속 회의만 했거든? 잠깐 쉬었다가 회의하고 쉬었다가 회의하고 쉬었다가 회의하고 쉬었다고 미국 만들고 지금 이제 개국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서 느낀 게 스킵해야 할 회의 파트는 전혀 스킵을 안 하고 좀 늘려서 제대로 하나하나 다뤄줘야 될 전투 신 부분은 왜 이렇게 스킵을 했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좀 재미없는 회의는 대사 탁탁탁탁 치면서 좀 짧게 몇 화 만에 좀 빨리 스토리 전개를 해주고, 그야 전투씬은 돈이, 아 그래도 그런가? 아니 전투씬이 너무 빨리 끝나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 개국자 열린 다음에 싸우는 거 하고 있는데 1대1 매치가 금방금방 끝나. 한 화에 막 두 개씩 나와. 뭐지? 애니 요약 보는 느낌인데 이거? 그래서 아 3기는 그냥 재미없는 파트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지. 그래, 무투데이 너무 노잼이야 지금. 이거 빨리 저는 4기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작품 자체는 좋아해서. 맞지 맞지. 중간중간 쉬어. 그래,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잠깐 쉬다가 회의하다가 또 쉬다가 좀 그래. 아무튼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지 않았다. 여기 히나타네 쪽이랑의 스토리도 너무 뭔가 싱겁게 끝났고 전반적으로 좀 애니 요약 보는 느낌이었다. 근데 회의는 졸라게 길었다.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아쉽다. 이거는 재미없음이 맞다. 아 맞아, 그리고 저 참고로 전생슬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재미없는 건 재미없다 말할 수 있어야지 다음 분기 다음 시즌도 재밌게 보겠죠? 회아이! 회아이는 재밌어. 이게 진짜 재밌어. 이게 재밌긴 한데 이거는 소재 자체가 호불호 갈릴 수밖에 없다. 최아이 2기는 연극으로 시작해서 연극으로 끝나기 때문에 연극이 뭔데? 아 뭔데 그게 싶더가. 연극 좀 그만해. 왜 이렇게 딥하게 다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오히려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 생각해. 재미없음까지 내려갈 거야. 그냥 최아이 2기에 반절 이상을 스킵한 다음에 후반부만 봐야 됨 이건. 1기랑 또 너무 분위기가 달라. 1기의 느낌을 좋아해서 최아이 2기 기다렸던 사람들은 2기 보자마자 뭐지? 내가 아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초반이 뜬금없어 지금 안 보고 있음? 아 맞아, 최아이 1화부터도 살짝 별로였어. 내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다. 내 진짜 완전 내 사심 진짜 100% 들어갔을 때는 재미있다지만 솔직히 남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괜찮으로 넣을게.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모노가타리 시리즈. 아 진짜 이거 나 모노가타리도 진짜 좋아하거든? 아 진짜 좋아하는데 솔직히 바케모노가타리는 개추인데 그 외의 작품들은 재미있다 수준이거든? 에피소드 편차가 진짜 심해. 오노데라 편이 너무 별로였어. 시노부 편 인간 일적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좀 재밌긴 했거든? 후반이 좀 재미없다가 얘도 후반부에 재밌어지는 느낌? 나는 모든 것을 패리한다. 요거는 4점. 뻔뻔기 판타지물 중 정말 맛있는 작품이다. 얘 오히려 갈수록 재밌던데? 초반부도 재밌긴 한데 이거야말로 시원시원한 전투씬이지. 아니 주인공이 살짝 자기가 개싼 먼치킨인 걸 모르는 부분이 아 진짜 멍청인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시원한 먼치킨스러운 면모는 잘 보여줘서 좋다. 한화 한화 치면 거쳐갈수록 주인공 지능이 10씩 떨어지는 것 같긴 해. 페리한다 히로인? 아 히로인들 매력 없어. 아 이번 분기 판타지물들의 단점이야. 양산형 판타지물들의 히로인들이 다 맛이 없어. 다 무맛. 페리한다는 그냥 액션물 좋아하시는 분, 판타지물 좋아하시는 분, 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원시원한 전투씬 보고 싶다, 가볍게 그렇게 즐기고 싶다 하실 때 찾으면 돼요. 다음, 마왕군 최강의 마술사는 인간이었다. 내가 초반부에 재미있다 4점까지 줬었잖아? 아 근데 회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강등 당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킬링타임까지 왔어요. 재미없진 않아. 소재도 괜찮고 스토리라인도 나쁘진 않아. 근데 작화는 둘째치고 전투씬 막 그냥 너무 단순하달까? 맞아. 갈수록 힘 빠지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아 얘는 높은 점수 줄 수가 없겠다. 아무리 스토리가 괜찮다 해도 안 되겠다 얘는. 그냥 두 배속으로 보자. 마왕군 최강은 초반 부분 스토리에 흡입력이 있어. 하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이 있다. 이세기 실격. 재미없지 않아. 재밌어. 재밌는데 아 이 남자 주인공 장병이 너무 커. 이거 내가 영상 올렸을 때 이거 그 다자이오 선배 인간 실격 오마주한 작품이다 그런 것도 모르는 거냐, 원래 소재가 이런구나 자꾸 이런 댓글이 막 달렸는데,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 다자이 오사미 인간신격을 모티브로 한 건 알겠어. 근데 애초에 그 호불호가 갈리는 소재인 건 맞잖아. 근데 그걸 그대로 채용을 했을 때 재밌게 만들면은 문수독 되는 거고 애매하게
만들면 이식이식도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주인공 성격이랑 주인공의 사상이 몰입을 방해해서 3점 이상 주기가 어렵다. 그래도 나 이건 끝까지 볼 것 같아. 뒷부분 스토리가 재밌고 연출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보긴 하겠지만 작품의 애정은 잘 안 가서 여러모로 아쉬운 애니였다. 지팡이와 검의 미스토리아는 이게 개추까진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살짝 고민하게 된다. 일반인한테도 먹힐 픽이냐가 문제 아님? 아 이거 일반인한테 먹힌다고 생각하는데? 먹히지. 뭐랄까 5점을 주기에는 큰 임팩트가 없어. 팍 이런 임팩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야 이건 대박이다. 요런 임팩트가 살짝 부족해. 소재도 괜찮고 시원시원하고 전개 빠르고 주인공 답답하지 않고 다 좋은데 유일하게 지팡이와 검의 위스토리아는 히로인들도 매력적이거든? 주황머리 언니도 이쁘고 얘랑 이어진아 파란머리 하늘색머리 히로인도 되게 귀엽잖아. 매력있게 나오잖아. 그렇게 하는데 한 방이 부족한 느낌? 이거 이번 분기 판타지물 중 나는 1티어라고 생각하거든?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후속작 앞으로도 쭉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4점을 지키는 탑을 주도록 할게요. 패급 상태 이상 스킬로 최강이 된 내가 모든 것을 유린하기까지. 또 똑같아. 시원시원한 맛이 없어. 애가 먼치킨이라며. 뭐랄까 전투씬에 시원시원한 맛이 없고 최하위에서 점점 강해지는 맛도 없고 성장하는 맛도 없고 뭐 그렇다고 엄청 세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리고 주인공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어. 아니 복수를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여행을 하는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게 스토리라인에서 잘 안 보인달까? 나는 그래서 맛이 없다고 생각한다. 엘프 언니가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생긴 것만 이쁘지 캐릭터적인 매력이 없어가지고 이 엘프 언니도 애정이 별로 안 가. 유일하게 오히려 약간 사이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신님이 제일 이쁘게 느껴진달까? 유일하게 이 캐릭터만 입체적이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살짝 좀 밋밋한 느낌? 아니야! 아니 참고로 논에는 내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지 1점보다 낮다는 의미가 아니야. 1점이 제일 낮은 단계야. 내 기준. 이거는 그냥 나는 이 작품과 취향이 너무 달라서 아예 평가를 못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고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건 재미가 없는 작품이 맞다 이거야. 이거 내가 전혀 모르겠는 작품 있잖아. 와 나의 영역 밖이다 이런 거 걸든앤드크라이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넣어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저게 0점일 수 있냐고. 0점은 아닌데 0점이라고 넣어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나는 이해를 못하는 세계다 라고 얘기했는데 팬분들이 그 얘기 있어서 엄청난 댓글을 잔뜩 달으셨죠. 신참하지 뭔가 최강파티에서 죽을 정도로 달려있어 무적이 된다. 이거 은근 재밌어. 근데 아 얘 좀 애매하거든? 신참아재 모험가는 얘도 똑같아. 얘도 히로인들이 다 맛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신참아재가 전투씬도 되게 시원시원하고 참교육 소재도 여기서 오히려 더 잘 보여준다는 느낌? 나름 재밌어. 그리고 이 노란머리 여자애와의 사건이 작품 중후반부에 그려지는데 그 파트가 진짜 괜찮더라고. 근데 문제는 노랑머리 파트만 재밌어. 페리는 착각물이라면 얘는 완전 최하층에 있었던 주인공이 죽을 듯이 단련해서 최강 반열에 올려온 다음에 주변 인물들한테 너네도 나처럼 노력하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너네도 나처럼 이렇게 죽을 똥 쌀 똥 훈련하면 너네는 나 이상으로 갈걸? 나는 능력도 없고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노력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잖아. 하지만 넌 나보다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 너는 재능을 갖고 있잖아. 나는 재능이 없었는데 재능이 없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재능이 있는 너가 열심히 훈련한다면 넌 날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더라고. 자 이게 6개월 뒤에 너의 모습이야 이러면서 그런 메시지가 생각보다 이 작품이 나쁘진 않다라고는 생각을 했지 보면서.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약간 삐뚤어지게 생각을 하면 야 나는 몇 년 동안 진짜 죽을 정도로 노력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너는 노력을 못해가지고 지금 못하는 거라니까? 넌 나보다 재능이 있잖아. 근데 왜 노력을 안 해? 노력을 하면 너 뛰어넘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훈수처럼 들릴 수가 있어. 이런 희망 고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어찌 보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애니메이션이고 판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니까 되게 희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거를 진짜 찐으로 현실에 접목을 해봤을 때 사람은 노력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희망적이긴 하면서 과로 고문 같은 느낌? 살짝 꼰대 같은 작품이다. 이 세계 느긋한 기행 육아하면서 모험가입니다. 얘는 귀여운 원툴이죠. 네 귀여운 원툴입니다. 귀엽고 귀여워요. 네, 끝이에요. 오브부터 시작하는 탐색 영웅남 마찬가지예요. 근데 로리가 나중에 진화도 해. 성장해 애들이. 마력 더 주입하면은 되게 쭉쭉빵빵해져. 하지만 애니 그림체가 전혀 쭉쭉빵빵하진 않아. 그 성숙 모드? 로리 모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솔직히
어떻게 남자 쇼타 동료를 얻은 후에 못 보냐. 아니 그래 얘네들만 계속 데리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중간에 이상한 남자의 한 명 남자의 서번트도 한 명 데리고 가거든요. 그거 좀 짜치긴 하긴 하더라. 아닌가? 야 얘네들 내릴까? 얘네들 내려. 둘 다 좀 쓰레기는 맞아. 이런 거야말로 이제 진짜 애니를 보면 볼수록 생각이 사라지고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동작이랄까? 다음 거. 어째서 내 세계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아 이것도 아 뭐야 이번 북이 재미없음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재밌어. 스토리 되게 흥미롭고 보다 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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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러면서 보는데 첫 번째 전투씬이 너무 쓰레기예요. 아 얘네 못 비빔. 이 작품엔 아무도 못 비빔. 작화? 너무 처참해요. 스토리 자체를 재미없게 했어. 구성을 되게 이상하게 했어. 얘는 왜 1점이냐면 내 이거 볼 바에는 원작 보러 가겠어. 그냥 원작을 볼래. 이거는 원작을 보세요. 얘는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원작을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이거는 근데 뒷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일단 애니를 계속 보고 있기는 한데 볼만한 게 아니야 얘는. 바이바이어스. 아 얘도 재미가 없어요. 개노잼. 1화 보고 느낌 좀 좋은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2화 3화 보면 볼수록 점점 이상해져. 얘는 패급보다 더 재미없어. 그래서 하참 이거 6화까지 보고 하참 일찍이 마법소녀 악은 적대하고 있었다. 이런 게 논외야. 재미없는 작품은 아닌 것 같거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재미가 없었어. 그냥 평범하게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수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작화도 괜찮고 그냥 스토리라인도 나쁘지 않고 캐릭터들의 매력도 보이고 근데 나에게는 너무 취향이 아니었던 게 일단 너무 일상적이어서 지루했고 내가 봤을 때는 잔잔한 느낌이었어가지고 내 취향이 아니었고 그림체가 순정만화필이라 안 봤어? 그 느낌이 있지.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 얘는 평가할 수 있어. 얘는 재미가 없어. 얘는 바이바이어스랑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 아 작화만 남았어. 솔직히 말해서 후반부 가면 좀 거부감 들어. 아니 내가 이거 최신화까지 다 봐봤는데 막 BL스러운 작품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자꾸 눈깔 강조해서 그리고 이게 그냥 작품의 특징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신체 부위 하나를 강조해서 자꾸 그림을 그리니까 좀 부담스러워 그림체가. 그리고 그냥 스토리가 재미가 없어. 아니야 일본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야 너 와가지고 분탕질 하지마. 일본인이 아니면 스토리 노잼이지가 아니야. 역사 모르면 스토리 노잼이지가 아니야. 진짜로 역사여서 역사물이어서 재미없는 게 아니고 막 일색이 짙어가지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스토리가 맛이 없다고요. 재미가 없다고요. 그냥 노잼이라고요. 애초에 역사물이 아니에요. 역사 베이스긴 하지만 역사를 잠깐만 소재만 갖다 쓴 거지 전반적으로 역사랑 전혀 달라요. 아니 너야말로 역사 공부를 하고 와. 왜 여기서 역사 운운을 하는 거야 도대체. 시대만 갖고 왔고 인물상만 가지고 왔다고. 아니야 이게 배경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세계라고 해도 믿겠다 야. 소재가 문제가 아니야. 나 그러면 약간 패급은 이세계물인데 내가 이걸 왜 싫어하겠냐? 아 재미가 없으면 그냥 안 본다고요. 아 이게 장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 거라니까요. 마도고사 달리아는 고개 숙이지 않아. 이것도 잔잔해서 재미가 없단 말이지. 마도고사 그냥 살짝 그거 같아. 결정사 애니 같아. 결혼정보회사. 다음 2.5차원의 유혹. 여기 맞아? 야 잠깐만 얘네랑 같이 노는 거 맞아? 아 근데 2.5차원의 유혹 재밌단 말이야. 살짝 제 사심 살짝 들어가긴 합니다. 이거 4점 수능장 주죠. 4점 이상 올라가려면 2.5차원을 이겨야 된다. 나 이거 3개는 진짜 매주 챙겨보거든. 그리고 그 우리의 욕망과 로망 이런 걸 전부 충족해주고 채워주잖아. 그런 거 쉽지 않다니까? 언니들이 다 맛있어. 근데 솔직히 안경 쓴 새로 만난 언니도 맛있긴 한데 소꿉친구가 정말 맛있어. 브이튜버인데 방송 끄는 걸 깜빡했더니 전설이 되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재미없음이죠. 일단 얘기했죠. 브이튜버가 현실세계에서도 드레스 입고 다니는 거 용납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 원래부터가 장르가 백합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백합 냄새가 좀 짙어가지고 못 먹겠어요. 야! 머리색은 그렇다 치는데 아니 이 공주 드레스는 진짜 아니잖아. 공주 드레스 입고 진짜 편의점 갈 거야? 누가 공주 드레스를 입고 편의점을 가냐고! 너 이제 방송하는데 공주 풀장착 해놓고 캬! 이러면서 맥주 캔 따고 마실 수 있겠어? 너 지금 네 방인데 네 방 안에서 이러고 있겠어? 야 이거 머리까지 풀장착
생각하고 있다고 이게 계속 보이는 순간 더 이상 작품에 집중이 안 돼요. 너무 현실적으로 들어가나? 아 봐봐, 내가 일상물을 보면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가게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VTuber잖아. VTuber 입장에서 이건 너무 심한 망상이에요. 가끔씩 툭하고 러시아로 부끄러운 옆자리 아래. 이거는 괜찮네 최하위로 해야겠다. 괜찮네 수문장 줄게요. 3점 수문장. 히로인들의 매력도는 굉장히 충분하지만 그 메인 스토리, 메인 학생회장 스토리가 별로죠. 그거 별론 건 모두가 인정하잖아. 그래서 그냥 괜찮네 정도. 도시들에는 유키 안 나오면 노잼. 아 인정. 아 여동생 안 나오면 노잼. 아 인정. 그 다음 패배 히로인이 너무 많아 해줄게. 패배 히로인이 너무 많아? 얘 논외로 내릴게요. 얘 너무 딥해서 안 돼. 이거는 판단이 안 서. 판단이 안 서는 패배 히로인. 감정 쓰레기통이란 얘기 나왔는데 절대 남주랑은 안 사귀어준다고 하면서 자기 연애 얘기 다 쏟아냅니다. 그럼 남주는 진짜 진지하게 다 받아줘. 남주 희망고문 받는 중.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에서 일어났던데 애초에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거든? 내가 이걸 생각했어.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차인 여자애들이 나한테 연애 상담을 하러 온다? 내가 애초에 걔네랑 친구였던가 내가 여자 사람 친구가 많지 않은 이상은 벌어질 수가 없어.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케이스가 있어. 이게 유일하게 가능한 공간이 어디냐면 인터넷 세상은 가능해. 게임 세상에선 가능해. 예를 들어 내가 온라인 게임을 해. 친구를 사귀었어. 걔가 여자애야. 그 여자애가 다른 남자애랑 사귀었다가 헤어졌대. 차였대. 그렇게 해서 야 고민 상담 좀 들어줄래? 이렇게 하면은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하기 힘들어. 아, 랜덤 채팅? 그런 데면은 가능해. 근데 그런 데는 진짜로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쉽지. 맞지. 아, 뭔 얘기인지 알았지. 원래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런 건 논의할 거리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때 내가 뭐라고 하는 거는 누가 자꾸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드립을 계속 해가지고 뭐라 한 거였고 그냥 다 제쳐두고 남자 주인공한테 굉장한 몰입을 하지 않으면은 작품의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서 근데 나는 그게 그 새벽 감성이 뿜뿜하게 올라오지 않을 때면은 좀 그게 벅찼어가지고 얘는 논외를 주도록 할게요. 다음 사스마이 어슬렁어슬렁 호시텀텀. 이거 1점인 거 아무도 부정 못하죠? 그 다음 선배는 남자아이. 아 선배는 남자아이는 아씨 이긋 논외죠. 니네가 나한테 이딴 거 외범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아 카카님이라면 그쵸 마음은 이런 거 재밌게 보시겠죠. 신참아도 재밌게 보시겠죠.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3분기는 망했고요.